이번엔 우리 다니엘 김나나 커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아는 사이 원래 아는 분 사이죠. 네, 저는. 네. 아 그래요? 어떻게 네. 알아요? 다니엘이 카페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같은 아, 거 네. 했었을 때 제가 가서 보러 갔죠. 아 카페 단골이었어요? 보러 갔어. 네, 다니엘 씨 외모. 아, 유명했었군요. 네. 근데 모델 사진이 있어요? 네, 다니엘 씨예요. 와, 와 다른 사람 같아. 실제로도 좀 낫지 않아요? 사진이 아니 사진이 나요. 사진이 나요? 어, 굉장히 사진이 분위기 있다. 이건 되게 멋있다. 자 우리 나영 씨 죽을 뻔한 이야기는? 네. 저는 데뷔 전에 기획사를 잘못 만나서 사기당해서 죽을 뻔했어요. 아 사기당해서? 네. 제가 처음에 데뷔를 할 때 로드 캐스팅을 당했어요. 길거리 캐스팅. 네.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. 그 사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. 근데 그 기획사가 아무것도 없고 노래방 기계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디션을 보겠대요. 오디션 보면서 노래 잘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찾으라고. 그래서 번호를 찾아서 눌렀어요. 도전 천국이야? 그때 그냥 버스 안에서 뭐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아요. 네. 특이한 컨셉에. 말이 알아줘야 전화. 그럼 모르다고 하지 마.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물건이 들어왔다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넌 키가 있다. 배송할 거다.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돈을 내라.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. 바로 돈 내. 바로 돈 얘기하시더라고요. 급했나 봐. 전 돈 없다고. 그럼 저는 안 하겠다고 연예인. 그랬더니 아 근데 너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. 아니 안 와 괜찮아. 그럼 보다 그렇지. 이런 좋았던 거예요. 컸어요? 너무 좋으니까 너는 장학생으로 내가 데리고 있겠다. 장학생. 근데 막 저는 학교도 휴학하고 그리고 거기 잘생긴 오빠들도 되게 많았고. 아 그럼 돈 좀 내야지. 그때 다녔어요. 그때 장학생으로 들어가야 돼요. 아니 근데 뭘 사기를 당해? 돈 안 빼고 그냥 다녔어요.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너무 많이 사기를 당한 거죠. 몇 천씩 막 뜯긴 거예요. 근데 그 기획사가 어떤 곳이었냐면 오늘은 연기를 했습니다. 연기 선생님이 들어오면 누구야? 우리보다 한 달 전에 돈을 내고 들어온 학생이 저희한테 연기를 가르쳐요. 야, 제대로 사기꾼이다. 네. 이제 메이크업 막 해주시는 그분은 회사 이사님이에요. 근데 되게 잘 못해요. 메이크업 너무 못해요.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이사님은 사장님의 내연녀였어요. 와이프도 아니고 내연녀. 내연녀. 메이크업을 하셨죠. 그거 어떻게 됐어요, 그래서? 이제 거기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너무 화가 났어. 화가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. 경찰이 막 오고 저희는 모두 다 이제 계약이 다 풀린 해지되고. 거죠. 네. 그 다행이네, 나영 씨는 돈은 안 뜯겼네. 저는 돈 하나도 안 뜯겼죠. 돈까지 뜯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. 그렇죠, 억울했죠. 그때 뭐 얻은 건 없지만 이런 또 에피소드를 줬네요. 그렇죠, 예. 아니, 그래요. 자.